안녕하세요. 무역 쉽기 길림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미국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는 미주 최대 한인마트인 H마트 본사 마케팅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 업무로는 H마트 전단지 스팟 광고 스케줄링, 카카오톡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이벤트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업무, 전 매장 TV 광고 관리, 고객 멤버십 카드 관리 등 아주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한인 마트를 찾는 현지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미국 전 매장 직원분들과 소통하는 경우도 많고 마케팅실 특성상 현지 기관이나 업체들과 협업하는 경우도 많아서 영어를 생각보다 많이 사용합니다. 처음 출근했을 때는 정말 영어를 못해서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업무를 하면서 자연스레 영어가 늘었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 집에서 맨해튼까지 버스로 40분이면 갑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뉴욕에 나가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고요. 그마저도 아까워서 평일에 퇴근하고 뉴욕에 나가서 놀기도 합니다. 세계 각국의 문화가 모인 곳이 뉴욕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인종들과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여행할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아직 서부 여행밖에 못 해봤어요. 그래서 남은 기간 알차게 이곳저곳 여행하려고 합니다.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미국에서 지내다 보니까 제 자신이 성장한 걸 깨닫게 되었어요. K-MOVE 인턴십이 제 인생의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경험을 하면서 제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정하게 해주었거든요. 아직도 고민 중이시라면 일단 많은 경험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